오늘 어떤 간증 4349번의 주제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입니다. 창세기에서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첫째 아담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실 때 진흙으로 아담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여 첫째 아담은 땅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여 이 땅에 추방당한 죄인입니다. 땅의 사람이죠. 그 후손들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전부 죄인이란 낙인에 찍혀 있었으며 그들은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많은 범죄에 유혹당하고 죄성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귀 사탄의 종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잘 넘어지고 그 죄에 빠지고 그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빌려서 보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된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예수께서는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고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가진 강한 자입니다. 아까 아담은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 육의 사람이고 연약하다 보니 육체적인 쾌락이나 그런 것들의 충동에 넘어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런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육의 사람이라 범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또 약하지 않아요. 강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육과 혈의 사람이며 땅의 사람이며 죄인이며 사탄의 종로로 타는 연약한 사람이며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전부 죽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연약한 존재고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죄인의 후손으로서 다 죽어요. 그래서 이들은 체질적으로 몸에 탐욕을 갖고 있고 시기 질투, 도적질, 살인, 강도, 음란, 모략, 질병, 재난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그 모든 범죄가 그 몸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 범죄가 도사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육의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이긴 사람하고 육에 빠져서 육이 자기 몸을 주관할 때는 다 범죄하죠. 육적인 사람은 저거 가늠해라, 저거 먹어라, 저거 도둑질해라. 육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건 나쁜 것이니까 안 된다. 또 이 도덕적으로 이런 사람은 강하죠. 육의 사람은 이 연약한 존재예요. 죄를 가지고 있고 죄성이 있는 육의 사람들은 아주 죄와 함께 더불어 살죠.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연약해요. 두 번째 아담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비록 육신의 몸을 죄인의 몸으로 입었지만은 하늘 사람이며 그는 이 땅에 첫 번째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된 인간의 형태로 오셨지만 그는 죄와 무관한 사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건 그냥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덴에서 아담의 범죄는 동상 중앙의 선악과를 따먹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동산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라고 율법을 해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은 곧 율법인데 그 율법을
갖다 어겼기 때문에 바로 이 땅으로 추방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냥 아담을 그 마귀 사탄이 주관하는 이 땅에 그냥 추방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아담이 부끄러워서 뭐가 입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기자, 무화과가 잎으로 자기 침으로 가렸죠. 그 전에는 어린아이처럼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영원히 살수 있었어요, 그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자기 침으로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자 무화과 잎을 따서 자기 침으로 가렸죠. 그러나 무화과 잎은 해가 나면 어때요? 다 부서져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시키실 때 짐승을 잡으면 뭐가 나옵니까? 짐승을 잡으면 피를 흘리죠. 피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보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에서 추방하셨지만은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단 걸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내보내는 추방당하는 사람한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가 지냈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짐승을 잡아서 가죽의 옷을 입혔더라 해서 거기서 이미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담을 그 너는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이 땅에 육의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나 살리실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추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자기 생활 형편대로 비둘기라든지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고 그 죄의 사함을 있었는데 그것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추방할 때는 하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추방을 하셨지만 다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창조물인 아담의 후예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온전한 희생 제물로서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제2아담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의 범죄는 동상 중앙의 선악과를 따먹는 죄였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그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으며 영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졌습니다. 사단이 꾀죠. 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담은 교만죄가 들어가서 하나님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불순종이죠, 그건. 성경은 첫 번째 아담이 사탄의 꾀에 빠져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마귀 사탄은 땅의 사람인 아담에게 식탐과 성욕을 부추긴 것입니다. 식탐.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아담의 최초 범죄는 식탐입니다. 또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 먹음직한 것은 식탐이죠. 보고 보니 탐스럽기도 했다는 것은 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는 적군과 싸울 때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부부 생활을 금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법궤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니까 이 전투에 나갈 모든 병사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부부 생활도 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최초의 범죄는 식탐을 줄이고 금식할 때 아담의 최초의 우리 인간의 최초의 음식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 먹는 걸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하거나 극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뭘 합니까? 금식을 해요. 금식은 우리 인간이 최초의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추방당한 죄죠. 그래서 그 먹는 것을 곧길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기 몸을 괴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최초 범죄인 식탐을 죽이고 금식할 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첫째 아담은 죄투성이 육에 속한 자로서 이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담을 사망에서 건져 부활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첫째 아담은 그 후손들을 전부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은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다시 부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제2의 아담하고 제1의 아담은 너무 다르죠. 그리고 그 몸이 스스로 십자가상에 사망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본보기를 보이셨습니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신학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기록합니다. 마귀 사탄에 처해서 육에 속한 아담이 죄인으로서 약하게 육적인 약한 것에 빠져서 죄 속에서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되었죠.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기록합니다. 두 사람의 아담은 참으로 비교됩니다. 육의 몸으로 진흙으로 짐을 받은 첫 번째 아담은 땅의 사람으로서 죄와 죄에 연약하여 질병과 욕에 넘어지고 식욕과 각종 범죄에 노출된 사탄의 종인 사망에 이를 자입니다. 이 첫 번째 종은 하나님이 정녕 너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할 때 너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으로 에덴에 살 때는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동산의 과일에 따먹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 옆에 그 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영원히 거기서 살 수 있었죠. 연약하여 질병과 욕에 넘어지고 식욕과 각종 범죄, 육의 사람은 여러 가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사망에 이를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오신 강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45절에 44절부터 45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죽이는 영이었어요. 온 그 후손들이 다 죽였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러나 둘째 오신 아담은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 다시 부활하고 그 생명을 다시 살리는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처럼 살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 땅이 비록 마귀 사탄의 주관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잠깐의 고통은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즐거움에 비교하면 잠시 잠깐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칠 좀 있습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 대해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이 땅에서 죽은 자는 천국으로 올리는 사명과 무덤 속에 든 자를 무덤이 터지고 공중으로 부양하며 천사들 무리와 함께 하늘로 오르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으며 나의 목격한 것을
같은 영으로 좀 높은 영적인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 그걸 함께 봤다는 걸 나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아, 나는 헛것을 봤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자신을 의심했는데 내가 본 것을 그 목사님도 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이 열린 사람은 거의 그냥 보통 뭐 손대서 치유하는 정도의 영 갖고는 안 되고 그 뭐 대형 교회에 보면 그런 분이 한 두세 명 계세요.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내가 본 걸 그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 걸 다른 목사님이 함께 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저에게 천국을 보이시고 천국에 이미 이 땅에 살다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살고 있는 것과 아직 그 천국의 집을 보여주시고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천국의 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천국의 그 집에서 사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천국의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날마다 증축되고 개축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은 그날 그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1층짜리가 2층으로 증축되고 또 뭐 15평 아파트가 집이 거긴 아파트는 없어요. 단독주택이었어요. 보니까 2층 집들이고 뭐 15평이 무슨 100평으로 개축되거나 증축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증축되고 개축된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데도 천국의 집이 예비되어 있고 또 죽은 후에는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걸 보았어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군대를 보내어 대신 싸우게 하셨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말하는데 단편적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서 이것저것 다 본 사람 또 자기 집이 천국에 소유한 사람 죽으면 자기가 돌아갈 자리가 있는 사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천국을 갔다 온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황금 계단으로 천국에서 그 천국 하늘 군대가 내려와서 날 돕는 걸 봤어요. 특히 뭐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엄청난 하늘 군대가 내려와서 우리 집을 다 에워싸는 거예요. 100년이 된 낡은 농가 주택인데 이쪽은 태풍 경로에 들어있다 보니까 엄청난 이미 양쪽에 집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 태풍이 불면 무너지기 딱 직전인 집인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천국에서 이렇게 하늘 군대가 와서 우리 집을 다 하얗게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천국 사람, 천국 그 하늘 군대가 와서 에워싸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천국의 군대가 매우 강하고 힘세며 무쇠구두를 신고 첨단 무기를 무장하고 매번 새로운 신식 무기로 적을 공격하고 나를 보호한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보내시어 위험에서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수시로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황금 계단에 그 천사를 다시 부르며 또 내려왔어요. 그 나를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3, 40년 전에 관악산에 산기도를 갔을 때 신학생들에게는 관악산에는 영성이 약한 사람이 가면 오히려 마귀 사탄한테 먹혀서 병이 들어서 내려온다고 아파서 내려온다고 함부로 가지 말라고는 속설이 있었어요. 영적이 약한 사람에서 관악산에 가면 오히려 병이 들어서 온다. 마귀 사탄한테 잡혀서 병이 들어서 온다. 그렇게 그래서 함부로 관악산 올라가지 말라고. 이제 그냥 올라간 사람하고 영적으로 영적 싸움을 위해서 관악산에 가서 그 악산이잖아요. 악한 산, 관악산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할 때는 거기서 오히려 잡혀먹고 병들어서 온다고 그러죠. 나는 두 사람이나 나랑 같이 갔던 사람 두 사람이 아파서 내가 안수기도했고 나은 적 있어요. 두 사람 다. 근데 관악산에는 신학생들에게는 관악산에는 영성이 약한 사람이 가면 오히려 사탄에게 먹혀서 병이 들어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진실인 걸 그 당시 체험했습니다. 한 3, 40년 전이죠. 처음 관악산에 산기도를 혼자 올라갔는데 기도를 시작하자 막 집채만한 큰 머리 하나가 집채만한 큰 용들이 9마리에서 동시에 나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워요. 두려웠죠. 9마리가 사방팔방에서
둥국에 나한테 공격을 하고 에워싸고 막 머리들이 아홉 개가 덤비는 거예요. 혀를 내릉거리면서. 그때 나는 두려움에 떨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것은 허상이다. 헛것이다. 저건 거짓이다. 빨리 물리쳐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잡혀버렸으면 나도 아파서 내려왔겠죠. 그래서 나는 강하고 당대하게 두 손을 확 펼치면서 너는 거짓이다. 나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너는 거짓이다.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그 엄청난 그 집채만한 아홉 마리 용이 갑자기 이렇게 먼지가 돼서 다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아홉 마리 그 용이 강아지처럼 순해서 나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조그만한 일로 뭐 산에 가서 좀 마귀 사탄이 찝쩍거리면 그 용을 불러서 저것들을 처리해라 그러면 다 처리하고 강아지처럼 처리하고 내 밑에 굴복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천국을 갔다 온 뒤부터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부르면은 내려와서 내 대신 마귀 사탄과 싸워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태풍이 불어와 그러면 보내시기도 하고 그런 영적 세계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원하면 지금도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그 아홉 마리 용은 온순한 강아지처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늘 군대도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어 우리 집을 지키시고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황금 계단으로 내려와 나를 도왔습니다. 부활은 불완전한 약한 지인이 썩어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썩지 않는 존재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데 첫째 아담은 썩어질 것들이에요. 죽음, 사망과 썩어질 것들이고 육적인 사람이고 땅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리는 영으로서 부활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어떤 간증 4349 번호 주제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349 번호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